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가사키현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요 구마모토현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볼게요, 여러분. 큐슈라고 하는 남서쪽 섬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후쿠오카 갔고 사가 갔고 나가사키 갔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번에는 구마모토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구마모토 현을 보면요, 화산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온천 같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 구마모토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일단 지리적 정보부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관광 정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보시면 구마모토 현은 일본의 규슈의 중앙부 서쪽이죠, 완전 서쪽에 있는 현이고 현청 소재지가 구마모토 시이다. 여러분 이런 거 많죠? 후쿠오카 현의 대표 도시로 후쿠오카 시가 있고, 예. 뭐 그다음에 구마모토 현의 소재지로 구마모토 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예. 자, 그리고요 보시면 지리는 규슈의 중앙부에 위치해서 후쿠오카 현이 위에 있고, 예. 그다음에 오이타현은 오른쪽 옆에 있고,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이렇게. 두루 접해 있는 곳이다. 교통이 발달해 있을 것으로 상상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가사키 현과도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 지역의 아소산, 여러분 아소산 굉장히 예전부터 폭발이 많았던 그런 산이죠. 그리고 규슈 산지의 산들이 우뚝 솟아 있다. 산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부 지역은 구마모토 평야가 있다. 그래서 아리하케해에 접하고 야스시로 평야의 리아스식 해안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야스시로해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토반도가 아마쿠사 제도와 연결된다. 수자원을 지하수만으로 충당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역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그 제주도처럼 화산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용암수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예. 구마모토 시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슈로 섬 전체로 봐도 뭐라고 해야 될까? 중앙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기후는요. 현 전체가 태평양식 기후에 속해서 온난합니다. 하지만 겨울과 여름에 기온차는 심하다고 하고요. 예. 주 이런 날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마모토 지방은 연평균 기온이 16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최남단보다도 조금 당연히 덥죠. 제주도보다 훨씬 남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아열대성 작물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만 눈은 적다. 진짜 일교차가 크네요.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아소 지방은 산지형 기후로 규슈에서 제일 한량한 지역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대설이 자주 내린다. 여름에는 또 최고 기온은 25도다. 그러니까 산지의 고도가 높은 곳은 역시 춥고 한량한 지역이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강수량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여기 뭐 태풍이 오면 대부분 지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2,000mm 이상 내린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 지방은 그러니까 산지가 많은 지형과 평야가 있는 지방, 해안 지방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이런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우리한테는 원수와 같은 놈이죠. 네, 히고 지역 다이묘가 된 가토 기요마사. 여러분 가토 기요마사가 가등 청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또 일본의 장수 중 하나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요. 가토 기요마사가 구마모토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히고국으로 불렸다. 히고, 여러분 히고, 네, 히고라는. 그러니까 히고 그러면 구마모토다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번 치현 때 구마모토 현으로 바뀌었다. 패번 치현은 번을, 그 과거의 행정지역에 있던 번을 이제 폐하고 그 다음에 현을 다시 두는 거. 현이라는 건 지금 이제 일본 행정지역 명이죠. 그래서 구마모토 성의 강제 징용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깊은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정유재란에서 패배하고 일본군이 퇴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가토 기요마사도 같이 퇴각을 했고 있었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하신 노량해전이 일어난 전쟁, 정유재란 때죠. 선봉 이중대 대장이 가토 기요마사, 가등 청정은 퇴각 과정에서 수만 명의 울산인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갔다. 울산 사람들, 울산성 전투에서. 예. 아주 가토 기요마사도 고생 많이 했다 그러죠. 그때. 예. 거의 굶어 죽을 뻔 했다 그러죠. 그들은 구마모토 성 축성에 강제 징용 당했다. 아,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 또 아픈 역사이죠. 아,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보면 진짜 일본 옛날 진짜. 그래서 여러분 가등 청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쾌지나 그러니까 좋구나 라는 뜻이고 칭칭나네는 청정이가 나가네. 좋구나 가등 청정이 우리나라에서 쫓겨났네 이런 가사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경제는 농수산업 역시 당연히 보니까 이게 진짜 남쪽에 있으니까 조금 감귤류 같은 거 많이 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사방이 일본은 뭐다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수산업은 당연히 예, 발달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산출 액이 전국 7위, 규슈에선 3위고 각 품목의 생산량을 보면 이제 토마토, 입담배 같은 거죠. 그다음에 전국 1위, 수박, 밤, 가지, 생각 같은 거 2위, 메론, 딸기가 전국 3위다. 그리고 또 데코퐁, 한라봉, 여름 귤의 명산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도 보다 더 남쪽이니까 귤 같은 거잘될 거라는 걸알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근해에서는 참새우나 김, 진주 등의 양식이 예,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면 여기가 지금 저기 그 구마모토 시에 예, 지금 구마모토 현의 어떤 그런 지금 보니까 예, 그런 모습인데요. 예, 이렇게 딱돼 있습니다. 여기도 옆에 이렇게 내해가 해안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구마모토 시 여기가 가장 구마모토 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걸알수 있고요.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나무 위키에서 나온 걸 보면요. 구마모토 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강제징용당해가지고 가서 쌓은 성이라는 거잖아요. 아, 참. 근데 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와, 각도가 이렇게 휘어지게 쌓았는데, 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우리나라. 그쵸? 선조들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구마모토에 가서 구마모토 성을 보실 일이 있으면 이게 한국인들의 또 피와 눈물과 땀, 이런 게 들어갔던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구마모토 현의 캐릭터에 보시면 여기 귀여운 곰이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죠? 요 쿠마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유루캐라라고 그래요. 지역별 명산 캐릭터들을. 근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쿠마몬. 예. 여러분 나중에 이거 아마 제가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이 우리나라 캐릭터 샵에도 이게 쿠마모토 현의 이 쿠마몬이 있던데 여러분. 예.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캐릭터까지 우리가 쓸 필요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고대에는 화산이 많은 동네라서 히노쿠니라고, 그러니까 그, 불의 나라랑 히노쿠니라고 불리다가 일령제 시기에 와서 히젠이 되었다가 또 히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히젠과 분리돼서. 예. 히젠은 그러니까 보면 나가사키현과 사가현 일대니까 저 조금 북도 북쪽과 북쪽을 히젠, 좀더 남쪽은 히고라고 불렸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히노쿠니는 구마모토를 일컫는 별칭이 되었는데 여기서 왜 히노쿠니냐 그러면 화산의 세계 최대의 칼데라 분화구를 가진 아소산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일본은 화산이 많은데 진짜 이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화산이 거의 없죠. 제주도 뭐불 빼고는 저 백두산이나 이쪽 빼고 별로 없는데. 아, 진짜 화산이 많으면 온천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참, 이것도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3대 성으로 알려진 구마모토 성이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우리나라, 전쟁 포로들이 많이 끌려와서 강제징용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구마모토라고 해서 여러분 구마라고 하니까 구마 그러니까 곰이라고 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곰이 많은 것 같지만 곰이 많은 건 아니고요. 가토 미오 기요마사가 원래 있던 지명 이거를 구마모토라고 하는 거 원래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 구마라고 하는 이 글자가 무장에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관광지,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여러 가지 뭐, 역시 화산 같은 거를 보거나 하면 온천 같은 걸 보는 것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소산은 산중턱에 케이블카를 타고 화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2014년에 한번 분화했었습니다. 그때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화산가스가 나오고 있어서, 무슨, 이제 케이블카는 이제 더 이상 안전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그 화산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온천이 많은데 그 옆에 오이타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만큼 되게 유명한 온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오이타 같은 곳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고 산의 아래쪽에 있어서 기슭 같은 데 있어서 좀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긴 별로 없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적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데 일본에 좀 그런 걸 가고 싶으면 나중에 이런 데를 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미나마타병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환경 뭐그 과학 시간 때 이럴 때막 미나마타병, 이따이병 이런 거 배웠잖아요. 무슨 수은 중독 뭐 이런 거. 예, 그러한 곳에 발단이 된 미나마타라고 한 시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산토리 맥주 공장이 있다고 하네요. 야, 맥주 공장 가면 여러분 이렇게 뭐돈 내고 시음할 수 있고 그렇죠. 음식은 구마모토 라멘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돈코츠 라멘의 원래 그 계기가 된 곳이 원조가 구마모토 라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마모토 라멘 전문의 체인점인 아지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일본 국내에 약 100점포가 있다고. 외국에 더 많네요. 650점포가 있고 한국에도 종로 학원가 부근에 체인점이 있었다.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또 구마모토는 한라봉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테코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한라봉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원조라고 하네요. 나 몰랐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된거 아닌가? 이상하네. 근데 원래 구마모토의 대표 상품을 제주도에서 또 한번 개량을 했대요. 그다음에 또 아소산 근처에 목초지가 많아서 말 육회, 마사시라고 그러죠. 말을 그 생으로 먹는 거. 아이,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별로 먹어보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뭐 화산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저 말도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주도랑 좀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로 보면 구마모토 벤이라고 해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구마모토 벤을 제대로 쓰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러모로 보나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같은 느낌?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구마모토 현에 한번 관한 관광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보시면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온천이 많이 있네. 이게 다 보면은 뭐 이렇게 숙박업소, 막 온천하고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구마모토 재건을 돕는 온천 리조트가 많고, 웅장한 성, 제가 아까 전에 구마모토 성. 예. 이름난 현지 음식도 맛있다. 그래서 관광 산업도요, 굉장히 지금 2016년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지만 계속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화산 활동으로 빚어진 경치.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는 화산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활화산은 또 더구나 더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 싶으면 이런 곳으로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칼데라를 품은 마을과 농장이 있다. 아소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라 화산이라고 하니까요. 그 위용은 뭐 익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구마모토 성, 전국에서 가장 위험 있는 고성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3대 성 중에 하나다라고 할수 있었죠. 구로카와 온천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역별 구마모토 탐색. 근데 보니까 지금 아소, 여기가 굉장히 지금 화산 지형으로 둘러볼 만한 곳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 이런 구마모토성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구마모토 성이 지금 이렇게 잘 다시 복원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런 진짜 어떻게 일본은 역시 좀 이렇게 막 정교한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성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런 것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성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성 같은 경우는 불타버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천수각이라든지 이런 나무로 된 거는
뭐 임진왜란 때 이럴 때 거의 다 불타버려가지고 남아있지가 않죠. 그런데 정작 임진왜란의 주범이었던 얘네들은 이렇게 잘 보존돼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그 공항도서 하도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주 교통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이 무려 1467년에 이 성의 첫 토대를 세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632년 해서 완공된 지 30년이 채못 되는 시기에 호석화와 관련해서 성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성이라는 게그 전국 시대에 그 뭐라고 할까 무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성이지만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었다 이런 거알수 있습니다. 흥방성세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아주 나쁜 원수 중에 원수죠. 그 사람이 썼던 이 투구가 이렇게 길게 위로 뻗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궁화목도 성에 가시면 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또 되새길 수 있고 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또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끈기와 이런 걸 보면 또 감탄을 하고 그랬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만드는 건다 이제 조선인들의 엄청난 또 실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일본 사람들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다른 한번 명소도 둘러볼까요? 예, 그리고 이거는 메인에 있었던 그 구로카와 온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보시면 정말 관광지가 아니라 뭔가 소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좋아하고 좀 고독하게 좀 힐링하고 싶다. 나는 혼자서 좀 내면의 어떤 치유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백부라든지 그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저쪽에 유후인 온천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관광화 너무 관광화돼 있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여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속 마을에서만 온천 료칸이 3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로카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온천욕을 할수 있는데 노천 온천도 이렇게 있고 아주 잘 지금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파가 몰리는 곳을 피하고 싶다면 외곽 쪽에 온천을 누리세요. 그래서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기막힌 강가전망이 일품인 호잔테이라는 곳이 있고 또 야마미스키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진짜 그냥 일본의 온천은 그야말로 진짜 지하에서 흐르는 물을 바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미네랄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일본에 온천 갔다 오면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팔 같은데 이렇게 한번 쓸어 보면 뽀득뽀득뽀득뽀득하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한번 그러면 그 여기에 저기 그 구마모토 지방에 한번 특산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는 히고의 소고기. 히고는 이제 그 구마모토의 옛날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와규, 일본을 대표하는 소고기죠. 마블링이 기가 막히죠. 근데 와규의 네 가지 품종 중 하나로서 갈색 털을 가진 일본산 아카게 와슈. 갈색 털 저기 뭐라고 할까? 소고기다. 그래서 히고 소고기는 풍성한 마블링과 입에서 살살 녹는 질감으로 유명하다. 여러분, 소고기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구마모토 쇼츄에서 소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사케가 있고 쇼츄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증류주죠. 쌀이나 보리, 흑설탕, 고구마, 메밀을 재료로 만든 증류주이다. 그러니까 도수가 좀 높죠. 풍성하고 고소한 풍미가 나면서 스트레이트나 온더락으로 즐겨도 좋다. 네. 또는 오유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따뜻한 물에 이렇게 섞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거 쇼츄와 소고기 맛있습니다. 대단하죠. 데코퐁 이건 일본의 온천. 아, 온천이래. 일본의 귤. 네, 한라봉. 그래서 데코퐁이랑 교배전 귤의 일종이다. 크고 둥글어서 종종 스모 만다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목적 달다. 우리나라 한라봉 생각해 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대나무 수공예품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나무는 좀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대나무가 많은데 이 지방창이는 대나무를 조각해서 환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데 일가견이다. 이거 도시락 가방 같은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이거는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념품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데 가서 조금 이렇게 너무 비싼 건 사시지 않더라도 조그만 것들도 많고 아기자기한 게 일본 아기자기한 거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늬를 넣은 대나무에 안쪽에서 불을 비춰서 나온 빛을 내면은 굉장히 또 그럼 여러분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죠. 매혹적이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평화로운 빛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쿠사 도자기 여러분 보면 저 위쪽에 사가현에도 그렇고 나가사키현도 다 이렇게 유명한 도자기가 있죠. 그러니까 규슈는 참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다. 여기는 17세기부터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도공들이 많이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발휘한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어떤 그런 모습도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희고 상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속 세공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참 일본스럽고 동양적인 그런 기념품을 많이 또 구입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거기가 그 온천도 좋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관광하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구마모토 현에 대해서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음 시간에는 뭐야? 어디 가고시마라고 해서 또 아주 일본의 따뜻하고 아주 해양 지역 좋은 곳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